여러분, 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포켓몬 카드, 처음에는 그저 카드 까는 재미로만 했었는데 하나하나씩 레어 카드를 모으면 모을수록 저 포켓몬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아버렸어요. 저의 어렸을 적 소중한 용돈으로 한 팩 한 팩 소중하게 깠었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진짜 카드 수집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저 포켓몬 좋아하나봐요. 오늘부터 전 포켓몬의 진심인 남자 포진남 휴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나저나 좀 큰일이 났습니다. 최근에 드디어 신규 팩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오늘 드디어 물량이 풀렸는데 제가 이거 구한다고 한 3일 전부터 진짜 생쇼를 했어요. 거의 뭐 인터넷에 올라가면 10초 만에 그냥 품절이 나버리고, 아 지금 포켓몬의 인기가 미쳤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진짜 다른 카드 그 박스들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진남 휴지 오늘 한 박스라도 구하면 무조건 개이득인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 사냥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물건 들어왔대요. 빨리. 아 빨리 갑시다. 드디어 프리맥스 얻을 수 있는 건가? 와 지금 진짜 대란 그 자체예요. 전국 문방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클라이막스야 기다려라. 형이 간다. 바로 그냥 잡아 죽었어. 제가 이거 지금 물건 구한다고 한 3일 동안 개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제발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짠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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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 와 얻었다. 아, 여기 보니까 이제 피카츄도 나오는 것 같던데. 기다려라 형이 바로 뽑아줄게. 빠밤 보이맥스 클라이맥스 큰거 왔어요. 자 요번엔 또 하이클래스 팩이라 무려 한 팩에 5,000원짜리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CSR이라고 캐릭터 슈퍼레어 등급 트레이너랑 뚱카츄랑 같이 있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이 영롱아. 이게 보니까 V맥스, V유니언 또는 SR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등장하는 카드들이 있는데 총 184종의 물음표.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CSR 이상 등급이 있는 거네. 보니까 울트라 레어도 있던데 설마 울트라 레어도 뜨나? 가보자. 첫 번째 클라이맥스. 시작부터 좋은 거 뜨면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 고생한 보람 좀 있게 해주라 친구야. 이거 카드깡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비닐에서 카드 뜯고 보기 전에가 이제 기분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뭔가 반짝이다. 설마 기본 에너지 지그재구리 부스터 커였구. 뒤에 있어. 큰 거 온다. 비오니 레벨볼 로즈. 오오오 헬가 해조련사 마지막 레어 정체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뿅! 우와! 무한다이노 V 더블 레어가 나왔네요. 아 근데 무한다이노 V 정도면 괜찮은 건가? 귀하신 분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슬리브에 넣도록 할게요. 예이. 원래 한 팩에 다섯 개 들어있잖아요. 이게 한 팩에 5,000원짜리라 그런지 무려 11장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는 근데 V맥스 무조건 포함이니까 최소 더블 레어 같은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덱이니까 야 이거 진짜 설렌다. 저도 이제 똥손을 넘어서 울트라 레어 그거 하나 정도는 얻을 때 되지 않았을까요? 메아리 홀은 하이데너지 인텔리레온. 우와! 와 캐릭터 하이퍼레어 또 나왔다. 다음 누군가요? 마지막 블랙키 V맥스. 아 EV 히어로즈가 또 최근에 다시 나왔거든요. 아 조만간 얘 EV도 한번 갖고 싶었는데 아 근데 딱 보니까 엄청 인기가 있는 애는 아닐 것 같은데 트레이너인가요? 모르겠는데 이쁩니다. 나는 마음에 들어. 오케이 현재까지 제 기준으로는 not bad. 아 이 종이 냄새 이번에도 좀 들어있어라. 캐스펑 울먹이 우리야 어서오고 동굴 탈출 로프 스피드 에너지 루가루암 헬가. 자 마지막 CSR 같은데 이거는? 오 부스터 캐릭터 레어 등장이네요. 아 부스터? 저 부스터랑 얘는 뭐야 오바람이잖아. 부스터 정도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얘도 별로 인기가 없나봐. 이거 또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CSR 한 번만 나오자. 찌리리공 해골몽 똥밀어 가득한 양동이 주비 썬더 어서오고
들어라 예감. 동탁이. 어, 방금 뭔가 반짝였어. 캡처 에너지? 따라큐 브이맥스. 뭐야 이거? 와! CSR 떴다. 아, 피카츄면 좋긴 했을 텐데 어찌됐든 CSR 처음으로 나왔어. 예! 야 이거 초대박인 것 같은데 CSR이면? 잠깐만 저한테도. 근데 또 이렇게 트레이너와 함께하고 있는 따라큐 브이맥스 CSR 요 정도면은 아주 잘 뜬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대충 검색되는 걸로는 한 9만원 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 하나로 일단 본전 이상 뽑은 거야. 나이스! 아, 귀하신 분들은 휘기 전에 이거 탑로더에 넣어놔야 돼. 아하하하, 좋다 이 3대장들. 아우, 아 이건 진짜 최소 V가 뜨니까 이거 미쳤다 긴장감. 라이토스, EV, 두루지 벌레, 호러 에너지, 툴 스크래퍼. 어, 누구야? 어, 뒤에 또 있다. 온다, 온다, 큰 거 온다. 가나요? 아, 뭐야? 가라를 썼다. 이거는 좀 망인 것 같은데? 아, CSR이 떠가지고. 아, 요번 박스는 이게 이제 최고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여기 안 나오는 카드들은 도대체 뭐야? 네 팩이나 남았거든요? 와, 이거 네 팩이나 한 팩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묵직하다. 아, 빛나는 친구, 누구야? 캐스퐁. 울먹이, 오케이징, 기압스, 어? 뭐야. 아! 와, 나 이거 처음 뽑아봐요. V유니온. 이거 이제 4장 합쳐서 모르페코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로크롬? 이렇게? 아! 아, 이거 커엽네, 좀. 유니온 카드들은 하나 있으면 좋죠. 오케이. 마무리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 메리프, 치고마, 마 휘핑. 뭔가의 발견? 저는 근데 좀 CHR 애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번지코는 이거 확실하게 망한 것 같습니다. 뚱카츄가 진짜 초대박인 것 같은데 뚱카츄는 거의 안 나오나 안 나오겠죠? 기본 에너지, 화강돌, 눈꼬마, 크리만, 멜론, 다크팻, 하랑우탄. 이거 좀 많이 나온다. 인텔리레온도 노말 버전으로 나왔고. 연교! 오라우스 브이. 아, 더블려도 그만 나와! 아, 근데 이게 5,000원 값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째? 이거 최소 CHR들이 좀 많이 떠줘야 돼. 그래야 좀 할만할까? 마이맨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근데 가라르 버전. 블랙키! 브이 맥스가 있는데. 앞에서 운 다 썼나봐요. 아. 대박의 마지막 한 팩 가보자. 큰 거 오셨나요 혹시? 어둠 대신? 아 근데 뒤에 이거 까만 거 보니까 쎄합니다. 금랑이, 오로라 에너지, 양동이, 자루도, 잭그로무, 피카츄. 아 피카츄 브이 나 이거 있어. 일단은 제가 오늘 까신 분들 내용을 좀 보니까 요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CHR이랑 CSR이랑 같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대. 그럼 나 오늘 틀린 거야? 저의 오늘 귀요미들입니다. 모스노우는 근데 트레이너 눈나가 참 예뻐요. 일단 VMAX 까봤는데 일단 따라큐 CSR이 나와서 본전 이상 뽑은 것 같거든요? 좋아! 다음 시간에는 숨겨진 히든카드 울트라 레어와 진짜 너무 갖고 싶은 리자몬과 똥카츄 CSR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진난 휴지는 여기까지.